오늘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 경자년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만의 목소리, 카테고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. 저는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.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그냥 궁금했어요. 궁금해서 세상을 떠나다 보니 재미있는 사람들, 인스타그램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사람들, 그러다 보니 엘테립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었고요. 우리 팀들하고 같이 여러 나라들을, 여러 도시를 다니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, 대한민국을 전국을 다니게 됐어요. 그러면서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엘테레비가 방송국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좀 다양한 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하려고 해요. 브랜드의 이야기, 그 다음에 벌서스, 그리고 또 인터뷰. 두 가지가 아니네? 세 가지. 그런 주변의 분들을 초대해서 혹은 저희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거나 그냥 모르고 쓰는 게 아니라 알고 쓰세요.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는 우리 최 팀장님 처음부터 정말 들고 뛰고 날르고 서 했던 우리 상하 팀장님의 멋있는 일러스트와 또 우리 지호 씨와 또 새로 합류한 은석 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해보려고 합니다. 만 시간의 법칙을 저는 믿어요. 이렇게 하나하나 겹겹이 쌓여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시간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하나의 세포들이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간만에 한번 유튜브 좀 들어가 볼까? 자, 봅시다. 엘테레비 어떤 댓글들이 있나요? 나 갑자기 울을 것 같아. 나 갑자기 진짜 눈물 나는데? 나이가 들어도 이게 내가 갱년기라서 그럴지도 몰라. 저희가 조회수라던가 구독수가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는데 참 신기한 건 한 번도 끊이진 않아. 계속 꾸준히 꾸준히 가고 있어. 자, 그래서 여기 안나미님 일주 전 서은영님 스타일북 1로 서은영님을 알게 되어 스타일북 2와 서은영이 사랑하는 101가지까지 읽으면 정말 좋은 분이시다. 이런 정말 멋쟁이를 만나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보여지는 멋이나 스타일뿐 아니라 제 내면의 스케치를 해주신 서은영님을 다시 뵙게 되어 너무너무 행복해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쁩니다. 제 롤모델이셔요. 이 새벽 보물섬을 발견한 듯 너무 기쁘고 기뻐 이렇게 두서없는 댓글을 달아요.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유유. 나도 눈물 나는데 진짜? 나난가? 우리 나나님이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영광이에요. 영광. 매력 넘치는 맛진 언니들 사랑해요. 언니들 티격태격 날 것 자체로 재밌어요. 아우, 언니들이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래. 철분 좀 더 섭취할게. 미안해. SJ 엘테레비도 승승장구하시길. 영국에서 여인애님이 오랜만에 만난가 좋은 시간 감사해요. 상우김님 어른의 성숙한 달달함. 최효우님, 나 최효우님은 내가 심지어 댓글도 써드린 적 있어. 너무 감사해서. 샤넬 코코 언니 책 읽으면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진주 귀걸이 매력에 푹 빠졌었는데 유명 디자이너들이 왜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유명한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되어 더 재밌네요. 강도인님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고 유익해요. 요즘 엘테레비 기다리게 되네요. 그래요? 고마워요. 우리 팀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. 왜냐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난 분명히 안 올렸어요. MOCTV님 좋아하는 영화를 이렇게 멋있게 소개해 주시다니 꺄우? 감사해요. 만나 커플 이분들 참 좋다. 외면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. 박부성님 이제 좀 나오세요. 보니까 좋네요. 그래요. 알았어요. 클로에 킴님 힐링이 되는 영상이고요. 구독 좋아요 하고 갑니다. 킹콩양 쿠키 영상 너무 귀여우십니다. 정말 깜짝 놀라신 게 보여요. 정하정의 헉 진짜 팬이에요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저희 팀 열심히 노력할게요. 건강하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경자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.